불안에서 쉬운 한 번째 텍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주강 남쪽 기슭의 하늘은 쉬지 않고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의 눈부시게 하얀 날개와 대조되는 불길한 검은색이었다. 여러분, 태주강은 보실게요. 태주강은 여러분 타구스강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스페인으로부터 발원해서 포르투갈로 들어가고 리스본으로서 끝나죠. 그래서 굉장히 리스본의 저출과 같은 강, 서울의 저출은 한강이잖아요. 한강과 비슷한 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모로 리스본이 또 서울과 비슷한 면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주강 남쪽 기슭의 하늘은, 근데 이 기슭의 하늘은요 지금 불길한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검은색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갈매기들이 점점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그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고한 천재인 이 패소와 하얀 날개, 그러니까 고고한 이상주의자 있고 또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꿈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제 불길한 것은 검은색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비바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를 잔뜩 머금은 어두컴컴한 구름은 맞은편 강변 쪽으로 이미 흘러갔다. 그래서 살짝 내린 비로 습기가 남아있는 시내는 길바닥부터 하늘까지 활짝 개었고, 흰색이 조금 남은 북쪽 하늘은 파랗게 바뀌고 있었다. 이제 점점 이제 날이 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시내, 리스본 시내에서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알수 있죠? 여기 시내. 그러니까 리스본 시내를 말하는 거죠. 리스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리스본에서 지금 이제 북쪽의 태주강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구름이 물러나고 있는 장면 상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봄날의 신선한 대기는 약간 차가웠다.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텍스트가요, 작가의 무의식을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보이거든요. 작가의 무의식. 명상, 여기서 거의 명상인데요. 공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린 리스본 시내에서 갑자기 명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텍스트라고 보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텅 비고 가늠할 수 없는 날이면 나는 즐거이 명상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분 아무래도 작가 시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상에 자주 빠지고, 그런 거알수 있죠. 명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완전한 투명성 안에서 포착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명상은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실체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명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완전히 어떤 비판 정신 같은 걸 배제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의식을 탐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투명성. 그래서 멀리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청량한 날의 적막한 차가움, 이게 이제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심정이겠죠. 멀리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조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청량한 날이 또 펼쳐지고 시작하고 오기, 이렇게 맑은 날이 또 오고 있는 그러한 과도적인 단계의 차가움, 과도적 상태. 여기서 과도적이라는 건 이게 지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중간 지대, 그런 거죠. 회색 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작가는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죠.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남한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순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심정이 섞여 있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과의 대조를 통해서 모든 사물의 불가사의를 암시하는 갈매기떼와 같은 직관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이게 포착된다는 거죠. 근데
검은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불길한 어떤 그런 것 속에서도 힘차게 날아다니는 뭔가 순결하면서도 활기차면서도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어떤 에너지, 이러한 불가사의,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 그죠?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자신의 작품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신의 인생과도 연관되고 자신의 작품과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름과 대조되는 갈매기 때라고 하는 지금 풍경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네, 그쵸, 그 무의식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깊이 모를 어두운 남쪽 하늘이 나의 문학적 취향과는 달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기억 속의 다른 하늘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명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깊이 모를 어두운 남쪽 하늘을 지금 보는 그 지금 그런 뭐라 그럴까, 깊이 모를 어두운 남쪽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른 평행, 이런 평행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곳에 또 다른 하늘로 지금 또 이렇게 그 기억, 이런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애매한 기억으로 지금 다시 도약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 페소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좀 현대적인 작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평행 세계로 옮겨가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페소아 자기 자신도 페소아도 일생 동안 이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페소아라고 하는 그 작가 이름 말고 필명이 아닙니다. 필명. 예. 여러분, 필명이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그 예명과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페소아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실제로 다른 인격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 인격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게 페소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평행 우주를 이렇게 막 넘나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하늘은 어쩌면 다른 생에서 보았을지도 모르는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남쪽의 그런 어떤 어두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기억을 또 소환하는데 그것이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이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생생한 어떤 그런 기억으로 지금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어쩌면 다른 생에서 보았을지도 모르는 하늘, 다른 평행 우주에서 보았을지도 모르는 하늘, 주위에 도시도 없이 슬픈 풀밭만 무성한 작은 강이 흐르는 북쪽 어느 지역의 하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데 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굉장히 생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지금 보니까 주위에 도시도 없고 슬픈 풀밭만 무성한 작은 강이 흐른다 하니까 습지 같은 것인 것 같죠. 이렇게 갈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풀밭이 있는 곳에서 흐르는 그런 것.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지역은 저도 강진만, 제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강진군에 이렇게 그 하류에 이렇게 풀밭이 무성한 강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경 저도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지금 상상 속에서, 페소아는 상상 속에서 지금 이거를, 이 장소를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된 셈인지 몰라도 나의 상상 속에서 야생 오리들을 위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어쩌다 꾸는 생생한 꿈처럼 선명해서 마치 상상한 장면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풀밭만 무성하고 야생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런 습지 같은 곳? 하구, 강의 하구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생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과 근심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올 법한,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야생 오리를 잡으려고 올 테고요. 근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그냥 좀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그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법한 아주 외로운 황량한 곳, 풀이 무성한 강가의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는 흙탕이 섞인 황토색 강물과 만나서
장난감 같은 배들이나 정박할 만한 조그마한 만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본 강진만 해도 이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렇게 그 개천이 내려와서 그 습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다와 만나는 곳 이런데 이제 이런 아주 작은 항구가 있고 이런데 선착장이 있는 이러한 곳을 지금 상상하고 있죠. 그 옆에는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만큼 빽빽하게 진녹색 줄기들이 자라고 시커먼 진흙 위로 흐르는 물이 반짝이는 작은 늪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죠. 자기 자신 지금 이 사람 굉장히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패스와 자신이요. 그래서 그런 고독한 곳에서 아주 황량하지만 고독하고 그런 곳에서 지금 자신 내면, 황폐화된 내면 이런 것, 고독한 내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량한 잿빛 하늘은 그 하늘보다 더 어두운 구름 때문에 여기저기 이질어져 있다. 그래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인 건 사실은 이 방치된 큰강 가운데 있는 길쭉한 섬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뭐 보통 큰강 가운데 있는 윤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윤중도, 그렇죠? 옛날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섬.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또 진짜 강의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곳이다. 그 뒤편으로 진짜 강 건너편이 원근을 가늠하기 힘든 거리에 어렴풋이 보인다. 강 건너편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강도 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는 하류 쪽에 있는 그런 강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가지 않으리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종의 자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체념인 것 같기도 한데, 페르난도 페소아가 생전에 이제 쓴글 중에서 이제 이 불안해서 같은 것들은 이제 특히나 더한데, 뭐 자신이 이책 같은 거 출판할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알아줄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작품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세상에서 그 풍경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저 따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지금 약간 자조와 체념이 좀 그런 섞인 그런 토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나는 헛되이 기다릴 것이다. 닫혀가는 하늘 속으로 조금씩 사라져가는 어두운 구름의 색깔로 모든 공간을 감싸며 천천히 내려앉는 밤. 그것뿐이라. 근데 여기는요, 닫혀가는 하늘 속으로 조금씩 사라지는 어두운 구름의 색깔은 이제 자신의 색깔이죠. 이제 내 모든 공간을 감싸며 천천히 내려앉는 밤이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공간을 감싸면서 천천히 내려앉는 밤은 모든 걸 감싸는, 그 소리도 조용해지죠. 사람들도 잠에 들고. 그런데 페소아는 리스본의 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위가 조용한 이 가운데서 자신의 창작을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작의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자신만의 공간, 이런 것들. 갑자기 여기 있는 개가 그곳에서 오는 추위를 느낀다. 추위는 뼛속에서 생겨나 몸을 떨게 한다. 그래서 나는 크게 숨을 쉬며 생각에서 깨어난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명상에서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지금 명상을 하고 있었던 장소, 갑자기 이 사람이 명상에 빠진 장소는 증권거래소 근처 상가였네요. 리스본에. 근데 거기서 그 앞에서 나와 마주친 남자는 왠지 모를 불신이 남긴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무슨 헛생각에 빠져있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 이 바쁜 가운데. 증권거래소 앞에는 분주할 거 아닙니까? 상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멍청하게 서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불신에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다가오고 검은 하늘은 남쪽 강변으로 누르듯이 낮게 깔린다. 이제 그 비구름이 있었던 검은색 하늘은 지나갔지만 그 지나가고 잠시 맑은 하늘이 펼쳐지나 했는데 이제 다시 밤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
그린 것 같고요. 지금 상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밤도 자신이 이제 그 활동을 하는, 창작을 하는 자신만의 시간. 그다음 하얀 갈매기는 이제 고고한 자신, 이상을 품은 자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고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째 텍스트는 이 작가의 내면을 좀 무의식적으로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텍스트였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해석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 자, 그다음에 쉬운 두 번째 텍스트도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처음에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부는 소리가 굉장히 텅 비어있는 소리처럼 느끼는 거죠. 이것도 자신의 내면에 그런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투영이 된 거겠죠. 구멍 안으로 공간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 구멍 안으로 공간 자체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 블랙홀처럼 어떤 그런 실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없애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대기의 침묵이 되는 소리였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반어법이죠. 대기의 침묵. 대기는 조용히 한다. 하지만 그것이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간의 기본적 원래 성격인데, 그것이 마치 빨려 들어가면서 같은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맨 밑바닥에서 올라온 흐느낌이 창틀을 흔들었고, 이것도 그거죠. 세상의 맨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틀을 흔들고, 비로소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분은 지금 세상의 맨 밑바닥에서 올라온 흐느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따라오는 것처럼 묘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침묵의 울부짖음이, 이것도 반어적 표현이죠. 침묵의 울부짖음. 침묵은 조용한 건데, 그것이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참 굉장히 모순돼 있죠.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는 터지지 않았던 울음이, 사물의 삐걱거림이, 조각들의 떨어짐이,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서 온 원자 하나. 이것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지금 보니까 밤. 지금 밤에 자기가 글을 쓰는데 지금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부르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움직임, 원자 하나의 소리까지도 자기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상황에 빠져 있는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치 한다면 네모가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장난으로 쓴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이렇게 원 텍스트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상에는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뚝 끊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라는 것이 그 단상들입니다. 단상, 끊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 일기를 쓰듯이 쓰는 그렇게 해서 막 그런 그래서 완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나와 있는 것들 그러한 어떤 조각난 그런 어떤 그런 글쓰기 조각난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지금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납니다. 아마 그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그쵸? 이 지금 이 밤에 정말 이 침묵의 공간 속에서 자신이 분투하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쭉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51번째, 52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진짜 한결같이 페르난도 페소아다운 그런 어떤 짙게 깔린 우수와 고독,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곳에서 리스본이라고 하는 큰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고립되어서 자신만의 작품을 향해서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쓰는 그런 진짜 집요한 그런 작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전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쭉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리스본에서 이렇게 페소아가 활동했다. 이 책을 쭉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아마 리스본에 또 여행을 하면,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리스본에 가면, 여기가 또 페소아가 이런 곳에서 글을 썼구나 하면서 그 리스본을 둘러보면 정말 감격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